화장지 이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캐릭터 이름이 뽀삐잖아요 그냥. 근데 외국 회사잖아요. 네. 뽀삐라는 이름을 좀 쓰나 봐요? 그런 게 있나 보죠 뭐. 우리 집 강아지 뽀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똑같은데요? 본인이 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카운트 정글 가려다가 실패했고 그 사이에 라이즈가 한번 합류를 했는데 네. 뽀삐도 따라 가려다가 일단 뒤로 뒷걸음치는 모습. 뭐 어쨌거나 지금 라이즈가 좀 손해 봤어요 지금. 와! 2렙 되자마자 이야! 들기 안 좋았어요. 이게 뽀삐 유저들이 얘기하는 그 존이 있어요. 그 존 중에 하나가 바로 저기거든요. 그렇죠. 라이즈 거기 딱 서 있었죠. 벽궁. 네. 각도가 굉장히 까다로운 각도였는데 정확히 성공시켰어요. 거의 축구로 따지면 각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그렇죠. 코너 라인에서 찬 건데 야. 이거 민영 많이 모여 있어요. 네. 이분이 오기 좀 부담스러울 텐데. 아 CS 잘 먹네요. 민영이 너무 많아서. 네. 그리고 네, 네 기본적으로 뽀삐가 또 도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뽀삐가 그리고 패시브가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뽀삐가 자신의 체력의 10% 현재 체력에 네. 10% 이상의 공격을 받으면 무조건 50% 데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큰 데미지는 그냥 50% 받는 거예요. 진짜 웬만한 큰 데미지 체력이 반 이하 됐을 때 그렇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뽀삐는 막 체력이 막 10% 미만 됐을 때 되게 뭐 방어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실제로 세죠? 네 뽀삐는? 실제로 다이브 쳤다가 분명히 두 대 때리면 죽을 피었는데 다섯 대 때렸는데 안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뽀삐의 또 패시브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뽀삐가 무서운 게 뭐냐면 실제로 저도 탑을 많이 하잖아요. 뽀삐가 부시를 점령하고 얘가 나올까 말까 되게 궁금해서 들어갈 때 있거든요. 제가 들어가면 딱 뽀삐가 부시로 나오면서 반대로 밀어요. 그런 게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부시마다 와드를 하기도 좀 어렵고 어. 자, 아직까지는 일단 CS 디나이도 잘하고 있고, CS도 앞서 나가고 있고, 무난한 어떤, 아까 2렙 그 타이밍에 한번 견제를 한 것이 네. 주요해서, 지금이야 뭐 레벨이 똑같지만, 이분이 한번 왔네요. 왔어요. 위험하죠? 자. 아, 근데 너무 룸 감옥이 빨랐죠? 하지만 눈치 붙였어요. 자, 뒤에서 옵니다. 뽀삐 여기서! 자, 뽀삐 여기서! 우선 유채와, 룸 감옥 쿨이! 왔네요. 왔네요. 첫 번째 퍼블을 이블린에게 내줬습니다. 왔네요. 네. 같은 즐겜 유저지만 봐주는 건 없죠. 네, 즐겜 하려면 우선 유리해야 돼요. 게임이 유리할 때 즐겜이 가능하고. 그렇죠. 졌는데 즐겜이란 없습니다. 흑백 화면인데 즐겜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퍼블 당했어요. 네. 그리고 도란 검을 샀네요. 도란 검과 롱소드. 구입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저 롱소드는 흠낫을 가기 위한 네. 그런 걸로 보여지죠. 요새 예전에는 뽀삐가 내 3일체 가고 완기했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근데 모란검이랑 뭐 광해검 정도로 가주기 때문에 공템 위주로 가죠. 웬만해서는 아예 딜 방템 아예 안 뽑죠. 그러니까 상대 딜러가 진짜 무서워서 엄두가 안 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탱킹은 궁극기로 한다. 라고 판단하고 방템 아예 안 가는 거죠. 자, 라이즈는 지금 여신의 눈물과 루비 수정입니다. 아, 여신의 눈물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이러면은 라이즈도 왕기죠. 와, 뽀삐 딜세요. 근데 라이즈도 오우. 세요. 네, 세요. 라이즈도 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뽀삐 패시브가 그 포탑 같은 그런 딜은 또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교과에 조심... 들어가면 사기죠. 아니, 사기죠. 대신에 포탑 다이브를 할 수 있죠. 뽀삐는 궁극기로. 그렇죠. 외교관 면책 특권으로 그냥 딜 자체를 아예 그 자기가 클릭했던 시전했던 챔프를 제외한 모든 챔프와 타워에게는 안 맞기 때문에 다이브가 너무 용이하고. 자, 미드도 지금 거기 와드예요. 미드도 안 좋은 상황. 미드도 킬을 먹었어요. 네. 제드가 크고 있습니다. 아, 라이즈 잘 땡겼어요, 라인. 이게 지금 정글 싸움에서 초반에 좀 말려 가지고 리신이 갱을 좀 많이 못 다녀서 미드 쪽도 지금 말자가 거의 CS 2배 차이, 20개 차이 나고 있고요. 핑화 안 살 수가 없죠, 지금 뽀삐. 6렙 됐습니다, 어쨌든.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예, 네, 뭐 어쨌든. 자, 리신.
4렙. 리신 4렙, 이블린 5렙. 혹시 정글 싸움에서 승리하는 팀이 조금 더 초반에 어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뽀삐는 근데 약간 좀 커야지 되지 않나요? 실제로 그 박영훈님 뿐만 아니라 뽀삐 장인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 장인을 하기 전에 물어봤는데 망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가 좀 안 좋잖아요. 안 이러면 머릿속에 그냥 파밍만 생각하래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딜규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파밍만. 아 근데 바텀 좋아요. 낫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힘이 되죠 이러면. 미는 라인이기 때문에 굳이 앞에 나가서 먹을 필요 없고요. 조금 더 당겨서 먹으면 좋죠. 유채화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아 근데 라이즈도 이제 궁이 돼서 라이즈 잘 밀어요. 또 장난 아닙니다. 지금 집에 가려고 라인을 민 거죠? 그렇죠. 가면은 뭐 카탈까지는 뭐 무난히 나오겠는데요? 놓치지 마 라이즈 하나도? 네. 아 뭐 뽀삐가 또 CS 먹기 괜찮아요. 깔끔해요. 네. 장인들이 또 하나도 안 놓치네. 네, 포탑에 모인 CS 또 전문으로 먹잖아요. 어, 잘 먹었어요. 네, 하나도 안 놓쳤어요. 좋아요. 저를 보는 것 같네요. 네. 그거 아마도 이제 목요일날 저녁에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어떻게 가능한가요, 금장? 아, 금장은 문제가 아니에요. 금장이 저 실버이에요. 그러니까 홀수 형이랑 같이 금장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 홀수 형이랑 같이 방송한다는 건 금장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방송을 하겠다는 거죠. 아, 금장 포기하고? 아 어차피 저는 이제 즐김주가 돼서. 아 리신만 해요 요즘에. 아 진짜요? 네. 아 실제로 매첩에서 리신만 하시잖아요. 네. 이겼어요 매첩에 리신에서. 오. 그럼 됐지 뭐. 저만 재밌으면 돼요. 오? 약간 창수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뭐 상관없습니다. 아 드디어 리신 한번 와줬네요. 왔는데. 저 와드 지워지고 가야 되는데. 네. 근데 왔는데 이미 라인이 땡겨져 있고. 오 지워졌다. 아 이러면 왜냐면 이게 역갱. 오기 때문에 지금 뽀삐가 궁키고 뭐 다이브도 가능하게 하지만 라이즈 상대로 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 근데 갔어요. 예, 이블린 왔어요. 그리고 이블린이 또 왔어요. 타이밍 좋게 리신 가고 이블린이 왔네요. 예. 바로 들이대죠. 이거 눈치채야죠. 이거 다이아 1 정도면 이 정도 눈치채죠. 이블린 왔다는. 그렇죠. 거. 왜냐면 자기한테 라인이 지금 당겨져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나와서 예, CS를 안 먹고 당겨놨는데 아 글쎄요. 지금 이블린 딜 이거 라이즈가 아 그렇죠. 살긴 사는데 어? 이게 아... 어 그래도 지금 판단 굉장히 좋았어요. 마지막에 CC를 아 좋았어. 그렇죠. 그래도 좋았어요. 마지막에 CC를 넣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 이건 좋았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네. 일단은 어떻게든 끝까지 하면서 리신이 잘 왔네요. 그 라이즈도 분명히 그 룬가목을 넣는 타임이 좋았는데 그 자기 스킬의 쿨을 좀 아껴놨어야 되거든요. 근데 뽀삐의 궁극기가 실제로 써져 있는 것과 자기가 느끼는 거랑 좀 달라요. 그렇죠. 실제로 상대를 해보면 되게 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 좀 못 잡은 것 같아요 라이즈도. 하지만 이런 동안에 미드가 지금 작살나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네. 아 제드 집에 가면 피바라기에요. 제드 너무 센데요. 아 BF 대공을 바로 가서 보다 리신이 지금 선 기동력 장악을 갔기 때문에 갱킹으로 좀 잘 풀지 못하면은 뭐 거의 종이장에 가까운 몸빵이죠. 자 뽀삐 지금 빌지워터의 적검. 아 네. 사실 빌지워터 같은 경우에는 좀 모란검이랑 다르게 라인에서 강한 데미지 주는 뭐 아이템이라기보다는 그냥 흡혈템이죠. 네 그리고 뭐 쫓아가는데 나중에 네.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아이템이고요. 아 이분이 또 왔어요. 아 3연승을 아까 하겠다. 3연킬 당했어요. 아 상대 라이즈가 3연승 한 거 아닌가 이러면? 뭐 그럴 수 있죠. 네. 어쨌든 뭐 바텀 쪽에서 그래도 드래곤 가져간다면 나쁘지 않죠. 이블린 탑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드래곤 가져가면 나쁘지 않죠. 지금 여기서 드래곤만 가져간다면 뭐 이블린을 탑이 계속 받지만 이블린 탑 3킬 딴 거 이상으로 블루가 챙기는 거죠. 나쁘지 않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래도 케이틀린 3킬이라는 거 원딜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입니다. 문제는 근데 상대 제드가 잘 크고 있다는 거. 원딜 있는데 또 제드만 한 게 없거든요. 아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제드보다 더 무서운 게 뽀삐예요. 그렇죠. 뽀삐 모란검 나오면 그냥 쟤는 때려도 안 되고 안 때려도 안 되고. 그런데 뽀삐는 못 크고 있다는 거. 많이 못 크고 있죠. 네, CS도 밀리고 있고 데스도 벌써 3데스째. 뽀삐가 귀여워 보이지만 아줌마죠? 네. 나이가 좀 있는.
아 이제는 막 타워 먹는 거 먹는데 견제하려 그래요. 네. 진짜 싫다. 이게 아까 그 박영훈님이 그 자기 소개에 썼던 것처럼 라인전 단계에서 딜 교환을 계속 거는 딜러들이 까다롭거든요. 근데 뽀삐가 또 그 까다로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게 라이즈예요, 사실은. 네. 자, 니신 올라가고요. 파란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란팀 포탑 파괴됐고요. 제드도 따라 올라옵니다. 제드까지 왔어요. 이거. 근데 이게 지금 리신이랑 제드가 무게감이 완전 다르거든요. 아, 근데 먼저 멀긴 해요. 먼저 빨리 잡으면 돼. 빨리 잡으면. 아, 이거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잡아야 돼요. 그렇죠. 어, 빨리 잡았어요. 자, 이러면 제드가 모두 모누나요? 있다는 거 안 해, 안 해. 네, 알아요. 지금 핑 찍어줬어요. 지금 대충, 말자가 찍어준 것 같은데. 네, 대충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블린도 와요. 그냥 포기. 적당히 밀고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있지? 어? 어, 이거 한 해부 더 먹을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이거 거기서 귀한테 하는 거 알 수도 있어. 아, 한 해부 더 먹네요. 간다 제드 간다. 어,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갔다고 생각하고 제드도 뽀삐가 안 보이니까. 어, 근데 또 가네요. 어, 제드 또 올라와요. 이게 웃긴 게 제드 쪽이 와드가 있고 뽀삐 지금 블루 쪽이 와드가 없거든요, 여기가. 근데 와드 있는 것처럼 플레이하고 있어요. 지금 뽀삐가. 자, 이거 제드가 잘 컸거든요. 피바락이 있어요. 그래도 그냥 빠지네요. 뽀삐도 어쨌든 체력이 많기 때문에 네. 적당히 먹고 빠지네요. 이런 동안에 말자가 조금 따라가 줬어야 되는데 CS 차이는 크게 안 나고요. 다음 템은 뿅, 뭘 팔고 핑화. 네. 해적검 쪽 테크트를 올리고 있죠, 쭉. 네. 뭐 어쨌거나 라인전 단계에서 3킬을 당하긴 했지만 CS만 안 밀리면 그렇죠? 네, CS만 안 밀리면 오! 말자! 이거 안... 어, 잘 당겼다! 우와! 어, 이거 잡고 그렇죠! 우와! 다 잡았어, 다 잡았어요! 케이트 하나 없어요! 그 부분 하나 없어요! 야, 우와! 좋은데? 야, 말자가 믿고 네 어, 왜냐면 쓰레쉬가 그... 그립을 좀 너무 잘 당겼죠? 네, 그 부가 옆에 있는데 궁극기를 다른 애한테 꼽았어요. 쓰레쉬 공 없을 텐데. 아, 이거 아이고 어, 덧밟고, 어, 어, 같이 죽는다. 네. 이러면 괜찮죠? 네. 이러면 괜찮아요. 어쨌든 트리플 키 먹고 연속 필차 안 돼가지고. 괜찮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리신 왔어요, 리신 왔어요! 어우. 미쳐? 지금 이거 뽀삐 잡으려고 눌렀던 거 아닌가요? 그런 거 같죠? 저. 빨큐. 저, 라이즈가 지금 룽가목이 오나요? 룽가목. 뽀삐가 유치한 눌렀어요! 뽀삐가 벽광! 예! 질겜 유저, 박영우! 좋습니다. 그 전에 또 리신도 죽을까봐 방어 한번 써준 판단도 좋았고. 네. 좋습니다. 이건 풀려요, 지금 전체적인 라인이. 아름답습니다. 네, 좋아요. 유치한 판단도 너무 좋았고요. 따라갑니다, 슬슬. 이거 한 입으로 딱 밀고 가면은 CS 손에도 어느 정도 지금 다 복구되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 뽀삐 같은 완경 챔프는 죽던 말던 CS만 안 밀리면. 그렇죠. 그냥 알아서 완기하거든요, 어쨌거나. 때가 되면. 지금 그때가 돼가고 있어요, 슬슬. 자, 이쪽 장인 팀은 케이틀린이 잘 컸고. 네. 저쪽은 제드가 잘 컸습니다. 자, 이러면 집에 가서 모란검 나오나요? 나올 것 같은데. 모란검 나오면 이제 라이즈도 무시 못해요, 뽀삐디를. 못 나오네. 모란검이 또 비싼 템이야. 네, 비싸죠. 재료 템을 다 모아도 돈이 많이 들어서. 케이틀린 템이 너무 좋은데요? 피바라기 열정검. 케이틀린 템이 좋긴 한데 제드가 과연 케이틀린을 녹일 것이냐 아니면 못 녹일 것이냐 싸움이고. 제드가 케이틀린을 물고 뽀삐는 그부나 뭐 라이즈. 근데 상대가 지금 딜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다 딜러예요, 다 딜러. 물 수 있는, 물어야 되는 챔프가 너무 많아서. 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궁극기 시전 자체를 웬만해선 서폿밖에 못 건다는 거죠, 지금. 뽀삐 또 잡으러 가나요? 어, 근데 뽀삐 다이브 치기에는 뽀삐의 그 궁극기 자체가 워낙에 다이브에 수비하기 좋게 돼 있거든요, 지금. 자, 뭐에 걸 건가? 뭐에 걸 건가요? 그냥 빠지나요? 아, 제드한테 걸었네요. 아, 이런 삭제죠. 네, 삭제됐네요. 아래쪽도 오 기묘합니다. 와,
말자. 이렇게는 또 이렇게 쓰면 말자가 좋죠. 그렇죠. 말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자가 궁극기로 원콤을 못 내면 상대 딜러를 그 그림 자체가 좋은 그림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어, 이거 좋아요. 와. 탑 1차 주고 2차 미는 판단. 보디오를 잡아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좋습니다. 바로 용 젠 타임인가요? 갈 수 있죠. 왜냐면 케이틀린 지금 7킬이라서. 이게 아까부터 보면 탑이 구멍이라 지금 상대팀이 탑을 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구멍이 시선을 계속 유도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다른 쪽에서 계속 손해보고 있고. 아, 여기도 말자가 좀 와드라도 하나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이미 누, 타워가 깨졌기 때문에. 네, 아, 여기 뽀삐가 하던지 누가 하던지 둘 중에 한 명이 해야 되는데 서로 약간 미루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왜냐면 뽀삐는 왕기를 해야 돼서. 모란 거 우선 나왔어요. 우선 나왔어요. 그리고 글로벌 걸도 어쨌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 상대가 태... 어! 잘 물었어! 잡아야 돼. 자, 말자. 에, 이거 잡았어. 와, 스래쉬. 좋아요. 뽀삐 그냥 합류해 버렸습니다. 이득 더 보자. 덥까지 밟아가지고 제드가 제드가 틈이 엄청 잘 나왔기 때문에 제드 없으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케이틴은 바텀 밀고 나머지 네 명이 리드 푸시하는. 그렇죠. 바텀이 지금 2차까지 이미 밀어져 있는데요. 근데 이거 케이틀린 없으면 타워 칠 사람이 없어요. 네. 이미 2차까지 밀어져 있었기 때문에 뭐 굳이 보슬 밀 필요는 없는데. 무리하지 말고. 아, 귀한. 네. 뽀삐 조금 더 시간 필요하거든요, 지금. 완기하려면. 그렇죠. 뽀삐가 예전에 3일째가 이제 그 코어 템일 때는 그 광해검이 정말 좋은 템이었는데 요새는 광해검을 좀 뒤늦게 사는 편이더라고요. 모란검의 효율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뭐 라이즈에 비해서는 확실히 못 큰 건 맞아요. 갑니다. 3킬 차이. 근데 캐틀이 지금 라위를 갔잖아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상대가 어차피 탱커가 없단 말이에요. 탱커가 없는 상황에서 라위를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어? 미드 쪽 싸움? 네. 오! 반갑죠? 와, 스래쉬! 그래, 아, 이거 약간 낚시 느낌 났는데, 블리츠 클랭크. 자, 뽀삐까지 왔습니다. 네. 뽀삐가 제일 무서운 게 옆에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한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와가지고 진영 다 붕괴버리고 그런 그림이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뽀삐도 한번 웃어주세요. 뽀비도 목소리가 괜찮거든요. 저희 집 앞에 요구르트 파는 아줌마랑 비슷해가지고. 빨간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1차. 2차도 위험한데 이거? 시작하기... 근데 이니시 걸 거예요 아마 2차가 부여지기 전에는. 그래, 실패. 스래쉬에 비해서 정확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아까부터. 돌아서 그래서 추가적인 이득보다는 라인 정리 네. 하는 쪽으로 선회를 합니다. 뽀삐 집에 가고 집에 가는 척. 몇몇 분들은 말자가 유통기한 챔프다라고 말하는 챔프, 그 사람들이 있고 몇몇 사람들은 후반 왕기 챔프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말자의 참 그 스킬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가지고. 어? 없었어요? 자, 블리샤드 궁쳤거든요. 이거 무적이죠. 자, 그렇긴 한데 아, 뽀삐 너무 좋아요. 뭐 너무 좋아 이런 거 보면. 도망가야 돼. 이름 도망가고. 와. 문제는 이 다음. 어, 말자 모아봐요. 뽀삐 들어갔고. 아. 탈진 걸리고 전사. 그레이드 더블 킬. 발찼지만 늦었고요. 케이틀린 딜할 수 없는 상황. 어, 케이틀린. 어, 리신. 한 대 더. 어, 그거 묻었어. 제드 다 죽어요. 캐틀한테 다 죽어요. 땡기면 다 죽어요. 비장의 한발. 이쪽은 리신이 정리하죠. 마무리되죠. 마무리. 에, 슬래시 실드 좋았고요. 케이틀린. 아, 대박 데스그랩이었네요, 정말. 잘 성장한 케이틀린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11킬입니다. 그렇죠. 어, 방금 그레이브즈랑 제드가 살고 싶어서 뒤도 안 보고 도망가고 있는데 그렇죠. 블리츠가 당겨줬어요. 그 병 걸려가지고 블리츠 병 걸려서 제대로 당겨줬어요. 네. 이거는 이득 보고 버프까지 가져가고 나머지 라인 정리까지 다 해주고 깔끔하죠. 11킬 1대 1어시. 네. 자, 그리고 뽀삐 장인은
어쨌거나 방금 그림도 공템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뽀삐니까 그런 그림이 결국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물렸는데 뽀삐가 억을 다 끌고 이상하게 상대 진영 망가지고 그래서 한타 시작됐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장면에서 주변에 그 팀원이 좀 가까이 있었더라면 좋은 그림이 나오는 거였는데 어쨌든 혼자 물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후에는 이제 뽀삐가 궁이 없으니까 무기력하게 탈진 걸리면서 죽는 모습도 사실은 나오긴 나왔어요. 네. 그 뽀삐 왕기가 지금도 돼요. 그냥 모란검이랑 광희만 있으면 웬만한 딜러는 원콤이거든요. 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궁극기 타이밍만 잘 재서 케이틀리만 잘 지키면서 그런 한타 구도에서 활약을 해야지. 근데 방금 전처럼 궁극기가 허무하게 빠지면은 안 돼요. 모란검이나 뭐 체력은 금방금방 차네요. 아. 또 흡혈룬도 있어서. 네. 흡혈이 엄청나죠? 몇인가요? 21. 21%? 네, 21%. 아, 21%는 뭐? 가지고 있어요. 라이즈! 피장 한 발! 제대로. 아, 말자 궁극기 아깝네요, 좀. 와, 슬래시가 잘하네요, 진짜. 네, 슬래시가 아까부터. 시야 플레이도 잘하고 있고, 이제 이블린 위험하죠, 오히려. 이거 오히려 지금 레드팀이 싸우긴 좀 어려운 상황. 그러면서 뽀삐까지 합류합니다. 바텀 밀고 왔기 때문에 미는 라인 되고요. 이거 4대4 어중간하게 싸우면 뽀삐 합류해서 전멸시키는 그림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해야 됩니다. 라이즈가 살아나올 때까지. 아,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아... 케이틀린 긴사정걸 이용해서 네. 포탑을 딱딱 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 1대1 마크해주고 있고요. 네, 못 가요. 그 잘 큰 제드도 어쨌거나 제드 살죠? 네, 못 잡아요. 리신 못 잡아요. 네, 리신 살죠. 방어도 안 써요. 돈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볼까요? 1,500원, 1,600원, 1,500원. 돈 확실히 잘 벌고 있어요. 네. 아, 바론 가네요. 판단 좋네요. 제도 없습니다. 뭐 와드가 있어도 제도 마텀이에요. 어중간하게 여기서 분야도 그냥 아예 포기하는데요, 바론. 네. 와드가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는 게 그냥 바텀 1차 미는 게 더 급하다. 라고 제드는 판단한 것 같아요. 자, 이거 어중간에 올라가면 살았어요? 저 오히려 살고요. 뽀삐가 올라왔어요. 아, 뽀삐가 올라왔어요. 음파 제대로 맞았고요. 궁극기를 전사. 네. 아, 이거는 뭐 스레시라도 잡았으면 몰라도 스레시도 못 잡고 오히려 뽀삐가 올라가서 랜턴 타고 올라간 것 같죠? 네. 서로 바꿔준 것 같죠? 맞나? 네, 뽀삐가 스킬로 올라간 것 같죠? 스킬로. 아, 스킬로 아비가스 네. 올라왔구나.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아, 잘 큰 제드가 뽀삐가 달려오면 도망가야 돼요. 보통 제드는 웬만한 챔프를 못 막거든요. 단지 혼자서 막기 굉장히 어려운 챔프 중 하나인데 뽀삐는 그냥 가서 막을 수 있어요. 억제기. 자, 뽀삐는 귀환했고 제드는 지금 달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민병대 끼고. 하지만 슈렐리아로 이미 멀리 도망갔네요. 네. 이거 잡기 힘들죠. 뽀삐는 바텀 정도. 그리고 저런 데서 귀환 타는. 뽀삐! 저런 데서 귀환 타는 게 좀 위험하거든요? 뽀삐 티아멧이에요? 네, 히드라 가고 있죠. 네. 요새 뽀삐들이 이제 그 방템을 안 가기 때문에. 관문을 몇 개 뚫어야 돼? 티아멧 좋습니다, 판단. 네. 집으로 한번 돌아가고. 봤어요. 와, 그러니까 스레쉬가 정말 포션, 와드 뭐 실수 없이 오라클까지 먹어주면서 템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700가. 와. 처치했습니다. 뭐 이블린 급한 대로 뭐 드래곤까지 챙겼고요. 하지만 이미 글로우골드가 거의 만원 가량. 네. 벌어진 상황. 만 골드 차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뽀삐 같은 완경 챔프가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잘 큰 원딜이 있기 때문에 역전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자, 오늘 미션이 쿼드라 킬인데 일단 이번 경기에서 나오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케이틀리만 계속 상대와 노려서 그 사이에 뭐 뽀삐가 상대를 잡아버린다면야 모르겠습니다만은 팀이 쿼드라킬 하기에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아우, 꿀인데요, 꿀인데요. 이야.
기본적으로 뽀삐의 그 평타 딜도 세고 또 액티브 아이템 액티브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 물렸어요. 제대로 물렸어요. 잘 찼어요 발로. 와. 아니 KT는 너무 세다. 제대로 물렸는데 그부가 딜도 한번 못 넣고 죽었. 도망가요. 야 이거 알자하. 알자하가 저렇게 궁수니까 제대로 묶어버리니까 제대로 할게 없네요. 그래서 몇몇 그 고수들도 엇갈려요. 와 쿼드킬 펜타킬 뺏었어요. 펜타킬 뺏었어요. 펜타킬 뺏었어요. 아 이거 무슨 매너야. 이거 웬 똥 매너야. 큰 역할 해줬네요. 네. 자기가 마무리. 네 마무리됩니다. 이야 어차피 내가 미션 실패한 거 네. 펜타라도 막아보겠다라는 저 진념이 보이는 그렇죠. 그런 한타였어요. 주인공은 나다. 네. 정말 뽀삐의 근데 뽀삐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택을 눌렀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기에는 소리가 쿼드라킬 막 이렇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래프 그래프는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와 케이틀린 딜이 단기간에 끝난 게임인데 26,000이에요. 케이틀린 했네요. 근데 케이틀린 혼자 했다고 말하기엔 쓰레쉬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쓰레쉬가 너무 잘했어요. 네. 너무 잘했어요. 자.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뽀삐의 장인 질캠 유저 박영우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1승은 성공했네요. 3승. 좀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자기 본인이 오늘 3승 해주겠다라고 아까 선포를 했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그냥 승패를 따져서 3승 하겠다가 아니라 뽀삐가 뭔지 보여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뽀삐가 뭔지 못 보여줬어요. 라이즈가 뭔지는 봤어요. 라이전 단계에서. 이블린이 뭔지도 봤고요. 네, 이블린이 굉장히 네. 좋아요. 펜타를 어떻게 막는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잘 막던데요? 잘 막았어요. 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과연 박영우는 즐겜조 박영우는 오늘 미션 성공과 함께 뽀삐란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가 있을지 잠시 후에 두 번째 기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주룩과 함께하는 장인들은 함께하고 계십니다.